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2021년도 절반을 지나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요. 올해 얼마나 많은 신발에 당첨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나왔거나 곧 나오기로 확정된 신발들 중에서는 트로피룸 조던 1탄, 슈프림 덩크, 유니온 조던, 스캇 조던, 아마마니에르 조던 정도를 베스트 드랍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당첨된 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오늘은 제로클럽 분들 희망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 앞으로 2021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 혹은 루머로 나오고 있는 초대박 드랍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될 신발들은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신발들을 뽑았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제가 확인해보니까 딱 30% 정도의 분들만 구독한 분들이시고 70%는 구독을 안 하고 영상을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영상 열심히 만들라는 응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프화이트 덩클로우 더 50. 이 신발은 작년부터 올해 나올 신발 중 손꼽히게 기대되는 스니커였는데요. 더 50라는 컬렉션 이름이 공개되고 50가지의 버전을 어떻게 발매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발매할 신발은 로트번으로 명명되는 총 50가지 버전의 덩크로우이기 때문에 엄청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1번과 50번을 제외한 48가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신발이지만 집타이, 인솔, 오버레이스, 나이키 수우시 끝에 작은 탭, 미드솔의 넘버링 탭 등의 디테일 컬러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유니크한 1번과 50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변색된 미드솔과 메탈릭 수우시가 특징이며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신발의 디테일은 기존의 오프화이트 덩크 콜라보 유니버시티 컬러와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충격적인 비주얼의 슈박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멍을 대충 더 많이 뚫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비주얼, 사인펜으로 대충 그린 나이키 수우시까지, 과연 이런 무성의한 느낌의 신발 상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요. 암튼 이 신발 더 50 덩크는 올 가을 180불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의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나이키 바이유 방식을 통해 커스텀 느낌으로 발매할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슈프림 에어 조던 1탄 하이. 이 스니커는 작년부터 발매 루머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스니커 시장 최고 존엄의 조던 1탄 하이에 슈프림 올드 덩크의 디테일이라니 누가 봐도 2021 최고의 스니커 후보였고 슈프림 로고 사이에 위치한 점프맨 엠블럼 봐도 가슴이 웅장해졌었죠. 하지만 지난 3월 루머로 나오던 슈프림 나이키의 콜라보 제품은 SB 덩크로우 리스탁 버전의 4가지 컬러로 발매했고 덩크의 유행에 힘입어 엄청난 인기와 리셀가를 가졌습니다. 저도 리셀가를 주고 그린 컬러와 브라운 컬러를 구매할 만큼 정말 예쁜 신발이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나오던 루머는 조던 1탄이 아니라 덩크였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최근 다시 슈프림 2일 FW 시즌에 조던 1탄 하이 콜라보가 발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목업으로 루머가 돌던 스타덩크 디테일이 아닌 제품으로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발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목업으로는 기존 슈프림 덩크에서 스타 패턴을 뺀 엘리게이터 무늬의 가죽 소재를 갖는 유니버시티 레드와 유니버시티 블루가 발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만약 이 신발이 올해 발매를 한다면 트로피룸 조던만큼의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지부스트 350 V2 벨루가 1.0 리플렉티브. 이번 영상에 나이키로만 도배한 하면 살짝 심심해서 이 신발은 오늘 영상에 끼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지가 죽쓰다가 브레드를 리스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을까요? 이번 연말에는 이지부스트 350 V2 제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 벨루가 1.0의 리플렉티브 버전을 패밀리 사이즈로 12월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지부스트 많이 신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만 꼽으라면 이지부스트 350 벨루가 1.0을 꼽을 정도로 색감이 이쁜 제품이고요. 이지부스트 하입 황금기에 정점이 있었던 신발이고 게다가 금가루 묻힌 것도 아닌데 나오면 리셀가가 몇 배는 뛰는 리플렉티브 버전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스캇 에어맥스 1 캡터스 잭. 7월과 8월에 스캇 프라그먼트 조던 1탄이 발매 확정되고 백도어 제품이 오프라인에 돌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2021년에 나올 또 다른 캡터스 잭 협업 스니커는 에어맥스 1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올해 3월 트래비스 스캇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착샷을 유출하기도 했고 나이키 스니커즈에 업데이트된 캡터스 잭 Bring the Future to Light이라는 영상에서 살짝 비춤으로써 거의 올해 발매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일단 유출된 사진의 신발을 보면 에어맥스 1 베이스에 컬러는 브라운 계통이고요. 스캇 나이키 콜라보의 대표적인 특징
특징인 역수우씨가 적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등산 로프 느낌의 레이스와 인디언 느낌의 디테일들 그리고 힐의 로고 등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머에 의하면 스카시 신은 컬러를 포함해 총 5가지 색깔의 제품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매 시기는 연말에 $160에 발매할 것으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여세로 내년에는 버지라블루의 에어포스와 트래비스 스캇의 좀 더 많은 에어맥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에어디올 조던 1탄. 2020년 가장 핫했던 스니커였던 에어디올이 새로운 컬러로 2021년에 다시 발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레이 컬러의 에어디올 하이와 로우는 디올에서 각각 국내 정발가 300만원과 270만원의 고가에 발매했으며 전세계 하이 8500쪽, 로우 4700쪽 한정으로 현재도 3배에서 5배가 넘는 리셀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디올의 오블리크 자카드 수시와 에어디올 윙 로고 그리고 핸드메이드로 한땀 한땀 만든 들어진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루머에 의하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컬러는 조던의 근본 컬러인 시카고 컬러, 그리고 올백 컬러, 블랙 혹은 블루 컬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시카고 컬러는 상징적으로라도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에어디올의 리스타 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는 루머입니다만 최근 LVMH 소속의 에밀리오 푸치 슈프림이나 루이비통 EESS 컬렉션에서 보여진 에어포스 1 등을 보면 역시 디올도 마찬가지로 나이키와 계속해서 뭔가를 이어갈 텐데 최근 공개된 디올 트래비스 스캇의 콜라보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어디올의 새로운 컬러에 더 큰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스야드 2.5. 몇 년 전만 해도 최고 넘사의 리셀가를 자랑하던 마스야드 2.0의 도약 버전인 마스야드 2.5가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이벤트 참여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 떨어졌던 나이키크래프트 마스야드 웨어 테스트를 통해 이미 마케팅과 테스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톰삭스의 마스야드 2.5는 기존 2.0과 비슷한 실루엣과 컬러에다 블랙 컬러의 아웃솔 접지면과 토캡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웨어 테스트를 통해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한 제품을 테스터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며 톰삭스 본인이 오버브레이크 느낌의 와플 아웃솔을 장착한 제품을 신은 사진을 선보이기도 해 여전히 신발의 디테일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마스야드 2.5까지 나와준다면 상반기에 있었던 아쉬움을 없애고 최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에 발매 루머가 있는 신발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을 제품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루머이기 때문에 발매가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으로 발매가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뤘던 제품들은 물론 정가 구매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정가 당첨의 주인공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같은 좋은 일을 하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런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행복회로는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